크게 이거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통증 채널.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통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손목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목은 뭐 많이 쓰거나 뭐 순간적으로 다치면 물론 이제 통증이 많이 오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다치거나 그런 것보다 많이 쓸때 본인은 남보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원인을 제가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손목으로 오는 모든 신경은 목에서 나옵니다. 목에서. 그래서 경추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경추의 문제가 신경이 불편해서 이쪽으로 오는 당연히 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좀더 굳어지고 신경의 문제 때문에 2차적인 부분으로 손목이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손목 환자 중에 상당수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가 일자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손목을 치료할 때꼭 목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 상당히 더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이 안 좋을 때 손목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에 대해서 목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목의 자세를 잘 잡고 목에 어떤 좀 통증이 많이 심하다든가 그런 목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완부의 근육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를 얘기할 때 방영회내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영회내근은 요골과 척골 하부 아래쪽에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감쌀 때 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손목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두 뼈를 모아주는 근육인데 이 모아주는 기능이 약해지면 약간씩은 미세하게 벌어지면서 불안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손목 인대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영회내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완부에 있는 근육, 방영회내근이 중요하지만 전완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굴곤이라든가 그다음 위쪽에는 원회내근 이런 모든 근육은 약간 위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문제는 위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이제 응용운 신경학에서는 모든 근육이 어떤 장기에서 영향을 받는데 주로 전완부에 있는 근육은 위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느끼는 경우는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전완부의 근육이 많이 좀 뭉치고 저리죠. 제가 소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흉추 6, 7번을 얘기했는데 흉추 6, 7번이 위로 가는 신경이고 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조금 더 전완부의 근육이 잘 굳어지고 전완부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 무리가 잘 온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흉추 6, 7번 그다음 위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위를 꼭 관리하셔야 손목의 상태가 좋아지고 이 전완부의 근육도 같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전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영회내근은 요골과 척골 바로 말단의 상부를 이렇게 마사지하고 두 손을 모아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우리가 손을 꽉 잡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손목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완부의 근육을 다 풀어주셔야 되고 여기 스트레칭할 때는 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스트레칭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은 실적으로 전완부의 근육이 손가락으로 갈때 중간에 다 인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인대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인대가 약해지는 경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부신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부신이 약해지면 인대가 약해집니다. 부신이라는 기능이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하루 일과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인대가 좀 흐느적대면서 약해지고요. 너무 적게 나오면 인대의 정상적인 콜라겐 합성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줘서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을 또 바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신 기능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술이나 커피나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부신 기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인대를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손목은 상당히 인대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목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대도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골과 척골하고 요 수근골이 이렇게 일자 정렬해야 되는데 이게 미세하게 탈구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는 분들은 엄지 쪽이 좀더 굴곡되면서 탈구가 되고요. 새끼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굴곡되면서 탈구가 돼요. 이런 부분이 되게 여러분들이 손목이 단순히 뭐 물리치료하고 어떤 치료에도 잘안 나는 이유 중에 이 탈구를 제대로 못 잡아주면 손목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이제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자가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는 분,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굴곡근이 긴장되면서 손이 탈구가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더 굴곡되는 쪽으로 탈구가 됩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좀더 뒤로 제껴주는 쪽으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새끼손가락을 많이 쓰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새끼손가락이 굴곡되는 쪽으로 이 수근골이 이렇게 탈구가 됩니다. 그럴 땐 스트레칭을 좀더이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뒤로 제끼듯이 탈구되는 걸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셔야 손이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시면 손목의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